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깔끔함의 정석으로 완성된 공간인 27평 세무법인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실의 입구에는 사무실의 내부가 보이지 않게 깔끔한 내부 파사드 디자인으로 시공해주었는데 화이트 컬러의 벽면에 사무소 이름을 부착해주고 템바보드 디자인의 간접 조명으로 우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내부 파사드 코너를 지나면 사무실 내부가 보이게 되는데 사무실에는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잡아주어 깔끔하며 바닥에는 그레이 컬러의 데코 타일로 차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은 독립된 형태로 배치해주고 파티션을 설치해주어 업무하기에 효율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상담실이나 세무사분의 공간을 유리가벽으로 시공해주어 공간 자체가 답답해 보이지 않고 쾌적해졌으며 유리가벽 하단에 그라데이션 시트지를 부착하여 주어 공간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쪽에 구성해주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창가가 있는 곳으로 자연채광이 들어와 생기가 돋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넓게 설계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에는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탕비실을 마련해주었으며 상부장 없이 선반을 설치하고 벽면 일부를 유리로 시공하여 탕비실과 사무실 모두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깔끔하여 전문성이 느껴지고 신뢰할 수 있는 27평 세무법인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